야, 일단은 기자분들도 위에 올라가세요. 지금 거기에 저희 회원님들이 아침 7시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. 부야지 문장에서 우리 당에 하나 바로 기다리세요. 어제 날 남 서천 시장 화재 현장을 30분 먼저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. 눈발이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 기다린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화를. 여러분들이 또 바로 저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좌우간에 좀 신속하게 이거 해보.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. 시키겠습니다. 재난지역 선포가 좀 네. 가능한가? 규정을 보고 예예. 재난지역 선포를 하든 안 하든 예예. 거기에 준해서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마치 어제부터 계속 국민을 위해서 뭐를 했어요? 국민을 위해서 뭐를 했어? 뭐를 했어? 어제 밤부터 11시부터 나와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희망을 갖고 앉아있었어요.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님의 따뜻한 이유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아침도 먹고 점심도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우리 저희 기다렸어요. 근데 저희들도 안 먹고 그냥 안 먹고 그냥 가셔요? 왜 축구시장 다 타부리가 없는 걸 보러 오셨습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우리 상인들을 이뤄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? 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대통령님 오셨어요. 뭐 제가 좋건 싫건 이걸 다 떠나서 저 우리나라의 대표잖아요. 그럼 오셔갖고 아 고생이 많으시네. 이에 말 한마디만 했어도 지금 여기 있는 시장 상인들 그렇게 마음이 안 아팠을 거란 거예요. 근데 지금 정말 화나는 게 와갖고 불났네 하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된다는 거죠. 지금 보세요. 지금 와갖고 지금 여기 보시면 다 타갖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. 근데 그 상인들 마음에 뭐가 남았겠냐는 거예요. 그냥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믿음마저 져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아 너네 죽어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맞잖아요.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. 여기를 먼저 와! 안 오셨어요. 감기 걸렸는데. 여기가 있었더니. 아, 안 그래요? 올라가라 해서 이해를 오신다고 그래서. 뭐, 시간 기다리기에도 뭐, 한다고 그러고 30분 전에. 여기. 어?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잠겨서 뭐. 어? 아는 사람이 여기는 뭐들은 이 눈밭에 불 다 타고 구경으로 한다. 사실은 그렇잖아요. 어? 꼭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여태까지. 이렇게 힘들었을 때. 어? 위로 한마디 해주면은 이 대목에 이게 장사 다 벌지 놓고 이게 뭐예요? 근데 이게 뭡니까? 이 추운 날씨에 추운 병원으로 막 상인들 못 나오게 막 뭐 하냐고 여기를 어떻게 와? 저기 김태훈 소장님이 아침 일찍 7시에 여기 오셨어요. 네.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여기 1시까지 오신다고 우리를 아침부터 기다렸어.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어제 11시부터 11시 반부터 우리가 계속 여기 밥도 안 먹고 여기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그래서 오셨는데 지금 안 들어오셨던 거예요? 안 들어오고 그냥 가신 거예요. 아. 뭐 계속 우리 농락한 거예요. 농락. 근데 왜 그냥 설명 없었어요? 오늘 몰랐어요. 우리 여기 와 도착했는데 다시 쳐쏜다고 여기 아, 저기 그러니까 여기 아래서 기다리시는데 경호상의 업무 때문에 그랬대. 경호상의 업무 때문에 갔대요? 네. 동선이 번잡하다고 그랬으면 얼마 전에 상인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들이라도
대표라도 몇 명 내려와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. 네네. 우리 국민들이 그게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. 우리가 그렇게 비록 여기서 좌판가로 생선 팔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. 어느 정도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. 얼마든지 이해할 수